자, 이번 시간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도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항, 출제 문항 수는 8문제로 가장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실무하고 이제 연결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은, 관리 실무하고 같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문제 1번, 의무 관리에 대해서 출제된 거고, 관리 주체가 이제 의무 관리해야 되는 경우, 세대수 진화하게 되면 300세대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세대수 다 150세대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때 이제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 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일 때 이때도 세대수 150세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복합으로 해가지고 건축이 된 경우 자 이때도 이제 세대수는 150세대 그래서 여기 이제 세대수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승강기가 설치가 된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가 의무 관리하는 거, 입주 예정자의 이제 과반수가 이제 입주할 때까지, 자, 의무 관리하는 것도 해당되는 주택이 여기 해당할 때입니다. 그럼 지금 그냥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의무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 관리 주체는 해당 공주택에 전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관리는 의무 관리는 이거는 공용 부분입니다. 공동 사용 부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관리비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관리 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때는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되고, 소유자가 관리비 등을 미납한 때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입주 예정자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만약 이제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해서 해당된 이제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때는 청탁하고 남은 금액과 관련해서는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협력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가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하였음을 통제할 때는 관리 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계는 입주자 대표에다가 인계를 하는 거고 관리 주체에다가 인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관리 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 주체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일이 아니고 30일 30일 이내 관리 주체한테는 통지하고, 관할 시장 등에게는 각각,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이제 3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20회 때 시험 문제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문제 지금, 여기 관련된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번, 승강기가 설치가 된 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세대수 150세대 이상일 때가 이게 의무 관리 대상이죠. 그 1번 해당 사항 없고, 2번 1000세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니까 의무 관리 대상. 그 다음에 3번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150세대,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4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 있는 설명이 지금 추상복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죠. 그런데 200세대니까
해당한 있고, 2번 지역 난방 방식은 150세대. 그래서 2번에서 1번,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인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치관리를 할 때는, 자, 자치관리라는 건, 자치관리기구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치관리기구 구성은, 대표로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이제 둬야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주택 관리사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 두고, 그 다음, 해당되는 장비하고 관련된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자치관리기구 구성입니다. 그래서 자치관리기구의 이제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해서 각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 있는 내용은 관리 방법 결정 방식입니다.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에, 자, 그래서 뭐 제안을 하고 제안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방법 제안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제안하거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관리 방법을 이제 제안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제안과 관련해서 결정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뭐 변경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를 하려면 이때 이제 요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할 때, 뭐, 공동 관리를 하거나 또는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 공동 관리도 가능하고, 같은 단지 내라 하더라도 500세대 이상 단위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된다.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리 방법이 이제 변경인데, 최초 관리와 관련해서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때는 자치관리기구 구성하는데, 자, 시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때는 6개월 이내 관리기구를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종전에 위탁관리, 즉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그 다음 자치관리로 변경한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할 때는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 종료되는 날까지 각각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인은 위탁관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대 있는데 6개월이 아니고 종료일까지입니다. 종료일까지 해당되는 이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6개월 적용은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 방법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요구할 때, 이때 최초 자치관리 기구 구성할 때, 이때만 6개월, 뭐 통지하고 나서 6개월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아, 자치관리기구의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가 입주자대표회 구성한, 뭐 원래는 이제 동별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관련해서 제안, 요구를 할 수 있다. 좀 전에 봤지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제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위에 뭐 3번에 4번 지문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그 1번은 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그 부분 뭐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이상 이상이 참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기대했습니다. 좀 전에 봤지만 뭐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 찬성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입주자 등은 자치관리할 걸 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대표자로 하는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관리의 대표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입주자 등이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할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뭐 입주자 대표인은 그 업체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관리를 할 때는 해당되는 단지별로 해서 뭐 입주자 등의 이제 동의 그래서 이때는 과반수 그리고 방식은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5번 뭐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 자치관리기구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 선임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표 자체가 관리사무소장이고 뭐 해당되는 이제 자치관리기구에 직공 관련해서 겸직 자 이거는 허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번 그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혼합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 계획 조정은 입주자 대표하고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뭐 장기수선 계획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동 조정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뭐 5번은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지금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7번은 이제 1번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할 때 구성 위탁관리 기간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사업 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기간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3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가 입주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가반수 입주 시까지 의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방법 결정했을 때 날짜 30일입니다. 30일 이내 시장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사업 주체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의무관리 대상 공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하고 국토의 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방법 변경은 국토의 통장관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경하게 되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경우, 인가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리사무장 선임, 좀 전에 봤던 거, 가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전자유치할 방식과 관련해서 전자유치할 방식에, 세부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런 사항은 시장 군수총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차 입찰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혼합주택 단지 장기수선 계획 조정은 임대사업자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5번은 사업 주체가 이제 의무 관리에,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그러니까 이제 위탁 관리할 때, 선정 방식에, 그래서 국토의 통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각각 선정해야 된다. 그 원칙은, 경쟁 입찰 방식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 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주택 관리 주체로 선정하는 경우, 이때는, 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에 의한, 교체 요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의해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자, 그럼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별 대표자, 즉, 구성원의 이제 의결은 과반수 찬성인데, 이 경우에 한해서만 3분의 2 이상 찬성, 2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 입주자 등이 사전에 입찰 참가를 제안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에 의해서 교체 요구가 있을 때 이때는 입찰 참가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경쟁 입찰 방법. 이건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정해서 가까이 이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은 관리규약 관련된 내용이고, 관리규약과 관련해서는 시, 도, 지사가, 관리규약과 관련해서 준칙. 자, 표준이 되는 내용은,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계약 준칙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 자, 이걸 참조해서 입주자 등이 관리계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주체는 최초 관리 구역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가 이제 시도이사가 제정한 관리 구역 준칙과 관련해서 이걸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최초 이제 관리 구역은 사업 주체가 제안하는 내용을 입주 예정자 가반수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 관리계약을 최초 가까이 이제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관리계약 변경 또 개정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는 제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각각 제안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는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계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계약 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계약 준칙에 반하는 관리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이사가 제정한 관리계약 준칙, 이건 그냥 참조, 뭐 사업주체가 이제 관리계약 이제 만들 때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관리계약을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계약 보관은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람 청구 등도 각각 관리주체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리계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장은 관리계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30일 이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관리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감사 요청은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등이 감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그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 문제. 관리계약 제정하고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뭐 1번에 이제 나 있네요. 분양 후 최초 관리계약 제정 제안은 사업 주체가 제안을 하고, 결정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2번 사업 주체가 이제 관리계약 제안할 때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공주택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입주 예정자한테는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정된 관리계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안 자체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 통해서 하는 건 제안할 때만 의결이고,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나 있는 내용 3번은 그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개정안에는 개정 목적 그리고 종전의 관리규약하고 달라진 내용, 그리고 관리규약 준칙, 시도이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하고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는 각각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 등이 이루어지면 뭐 그와 같은 지위에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계약 효력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관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은 관리계약 준칙, 시, 도지사가 정한다. 그 다음 2번, 앞에서 봤던 내용, 최초 관리계약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제안한 내용,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을 혼합주택단지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입주자하고 사용자 임차인 대표인은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리규약을 정할 때는 입주자, 사용자, 그 다음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각각 협의해서 공통으로 이제 적용할 관리규약을 각각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임차인 대표인 아닌데 임차인 대표인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자, 그래서 4번 고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관리계약에 관한 문제로 2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입주자 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계약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2번은 사업 주체가 이제 최초 관리계약을 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나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업 주체가 최초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입주 예정자 가반수 승인 동의를 받아서 일단 정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자, 그래서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임대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때 임대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관리 계약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관리 계약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때는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는 제안을 입주 개시 1, 3개월 전부터 입주 개시일 기준에서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제안한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고민 이제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3번은 좀 전에 봤던 거, 입주자 등 이제 주의를 승계한 사람한테 효력 없다가 아니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계약이 개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관련 사항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날짜 개정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개정 제안서하고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부터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1번 입주자 대표의 구성, 즉 입주자 대표의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구구 두개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하거나 통로나 청별 기준에서 구획해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로나 청별을 구획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 2번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한 경우 이때 잔여 기간이 있으면 잔여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장은 관리 규약으로 정한 경우 이때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뭐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이때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기대 했습니다. 500세대 미만이면 뭐 회장 감사와 관련해서 전체 입주자 등의 이제 선거 통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선거 통해서 선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각각 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하고 있는 경우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구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는 대리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기대인데 대리자와 관련해서는 뭐 대리권을 준 그 사람의 관련해서 영향 효력이 이제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기대인데 대리하는 자에게 각각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입주자 대표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임원이면, 뭐, 회장, 그 다음 이사, 그리고 감사.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임원이고, 회장하고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선거 통해서 선출하고, 이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선거 통해 가지고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장하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뭐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이면 뭐 이때는 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동별 대표자 중에서 이사를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입주자 대표의 임원은 해당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4분의 3 이상이 선출이 된 때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기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감사와 이사를 선출한다 기대했는데 이사 선출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장 입후자가 1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입주자 등의 자, 10분의 1 이상의 투표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투표한 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회장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이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하고 감사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조례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이때는 추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5번에서는 답은 이제 이번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임원 선출 이사와 관련된 선출은 입주자 등의 선거 통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